이게 캔버라에서 버스 티켓하고 라이트웰 경전철 사는 기계예요. 여기 이렇게 눌러갖고 뭐 이런 거 바이 티켓 한 다음에 데일리 티켓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크레딧 카드 누르면 돼요. 어제 여기 경전철 영상 찍었는데 오늘 경전철 이거 타보려고 여기 왔어요.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뻐요. 시드니에 있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모양이. 경전철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기가 문이고. 저희는 두정거장 가서 내려요. 임피마 스트리트. 경전철에서 시내를 찍어봅니다. 유로라 스트리트. 첫 번째 정거장이에요. 여기 옐로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문이 안 열립니다. 우리 그래서 정거장 하나 놓쳤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또 거꾸로 또 가야 돼요. 한 정거장 놓쳐서. 여기는 맥카서 에비뉴인데 이제 다음 경전철이 13분 있다 와요. 그러니까 15분 낭비한 거죠. 이게 경전철 철로입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왔어요. 일루 다시 저쪽으로 백해서 다시 가야 돼요. 저쪽으로 알린가에서 탔는데 이피마에서 내려야 되는데 메카서까지 왔어요. 다시 이피마 가야 돼요. 3분 있다 도착할 거예요. 여기 써 있죠. 3 minutes. 알링가 스트리트 가는 경전철. 경전철에 이렇게 자전거 놓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는 브레든이라는 동네예요. 시내에서 경전철 두 정거장으로 왔으니까 시내하고 가깝죠? 내 친구네 아파트 가보려고 해요. 겉에서만 보고 올 거예요. 아파트들은 좀다새 거네요. 이 아파트도 좀 모양이 유리로 됐어요. 유리. 여기가 친구네 아파트 있는 길인데 저 끝쪽에 있대요. 이에요. 맨 끝쪽이 아니라 바로 옆이네요. 여기가 친구네 아파트인데 여기 1층이에요. 여기 1층이라서 짠디밭이 있는데 새 났더니 다 망가졌어요. 11년 전에는 굉장히 짠디가 풍성했는데요. 여기가 거리. 네, 저기 사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친구 집 거리에서 끝까지 내려오니까 여기 공원이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마켓이 섰네요. 네, 마켓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고개사도 있고. 네, 고개사. 빵집에서 맛있는 거 파네요. 여기는 꿀. 여기는 소세지 파는 데인가 봐요. 알고. 첨가물.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